여기 수다라장하고 요 복부진흥하고는 81,250m 경판이 들어가 있고 작은 거 요는 사금판이라고 그림 봤죠. 화환경 그림. 고기 900m 들어가 있습니다. 고기 들어가 있고 요 건물이 여기 760년 770m 되었어요. 고래 말이니까. 요 보면 여기 좀 세민 거잖아요. 세민 아니고 여기 이제 항터하고 석계하고 소금하고 숯 깔고 소금 깔고 요런 식으로 여기 쪼았다가 해놨다가 석거색을 해줘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지금 문틀을 봐요. 우역하고 밑에가 어디에 있는 거, 문틀이. 예. 통풍이든가 폭풍이든가 이 문틀에 달려가 있습니다. 바람이 나가면 최대한 돌아서 나오고 이런 공식 방식이 들어가 있고요. 저 담장 있지? 이 처마하고 밤으로 재는 것 같아. 집이 이래서 거소리 생겨도 바람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 돼 가십니다, 집이. 그만지. 예전엔 저거 없지 않았어요, 울타리? 아, 다 있었지. 제가 그림 하나로 댕기는데 똥아만 삽니다, 여기. 아, 그래요? 예, 똥아만 사요. 그리고 요 대직강전 저 있잖아요, 대직강전. 요거하고 요 집하고 지금 거의 같이 졌어요. 저기는 크고 작고 불이 1분 정도 나도 불 한 번 안 났습니다. 그 만치 여기가 예, 기가 생겨 도련이라서 그렇고 예. 지금 여기 벌레가 뭔 살아요? 그 벌레가. 다른 데는 막 예, 여기 다 갈던 거 예,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건물들이고 새 집이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. 벌레가 뭔 사니까 팔만 대장경이 그 만치 건강한 거요. 지금 제일 이제 조조적 같은 항 저 기기가 멀거운 사람이면 불개미, 흰개미, 고을 지금 그걸 갖다 놓은 게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가옥수로 7집을 파악을 못 했다 그래요. 100불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. 지금은 달나라 가고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요. 이 지진까지 포함돼 갖고 그래 집을 짓다 그래요. 지금 이 두줄 깎아만 매달까지 갔잖아. 옛날에는 매달까지 아니고 오돌토돌하에 이런 게 있어야 남하고 압축이 딱 되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런 동법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. 이거는 뭐 씨고 뭐고 못 하나 더간 게 없어요. 예, 집 지은 게. 770년 됐다고요? 예, 700 고래 말이니까. 진짜 못 하나 없는가 보다. 이거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. 이 나무 요기 나무 요기 기봉나무라. 기봉나무가 한 70% 정도 됩니다. 느티나무. 옛날에만 느티나무도 이야기하고 주봉나무도 이야기하고 서울말로 이야기하고 그만지 나무가 그런 게. 이 처마도요, 적자고요, 틀립니다. 요만한 차이가 있어요. 처음에 바람하고, 햇빛하고 참 연관이 있어요. 딱 30cm 딱 올려놔갖고, 예, 바람하고, 비가 크게 멀어지도 안 나갑니다. 서로 믿음이 땡기 됩니다. 예, 그만히. 겨울에 막 눈 같은 거고, 비들이 되게 안 들어간다. 예, 그래도 예, 햇빛이 막 비치도, 그까지는. 그래, 그런 공법으로 지금 돼가지고. 여기 이제 어떻게, 그래 하냐면, 박근혜 말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, 쫙쫙 보면요. 집을 새로 잘 지었어요. 그 대통령이 오시면 항상 이 집에 목재 건물이라서 걱정을 엄청 한 사람이라요. 그래서 저기 지질 때는 콘크리로 집을 지었어요. 콘크리로. 지하 1층, 지상 1층 폭격도 안 부서지도록. 지난후에 똑같은 8만 년경 나무를 갖고 3년 3개월은 7년 또 안 돼요. 동풍이든가 폭풍이든가 바람하고 이런 애들 자꾸 무기가 채이고 썩으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를 옮기려고. 예, 그랬어요. 오래됐어요. 돈도 많이 들었어요. 저 지을 때 외국 기술자를 데려 집이 있다니까요. 우리 팔만의 경판이 나무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여덟 가지가. 자작 나무하고, 삼번 나무하고, 삼백 나무하고, 삼복숭아 나무하고, 칭칭 나무가 58%가. 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닷가 3년에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그늘에 말라가지고. 그래 한잔다 판 나무예요. 나무가 지금 우리가 나무가 370대 쪽인데 이제 이런 나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파기 좋고 오래가고 다 나무를 선정했어요. 한 나무 베면 여러 수입종을 베야 돼요. 답이 없었는데 대한경판은 뭘로 만들었어요? 예? 지금 나무. 어느 거예요? 그러니까 나무가 한 8가지 된다니까. 아, 그 자체가 예. 그래서 한 나무 베를 하면 여러 수입종을 베야 되니까 그런 나무를 오래가고 파기 좋고 이런 나무를 선정한 거예요. 우리 조상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지혜와 공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아주, 예. 그렇게 그걸 지혜와 간 거예요. 목판 인쇄, 나무 소재. 그리고 이제 자체가 파기는 여러 사람이 다 써요. 그런데 이민수는 안 나와 있어도 수백 명이 판 거예요. 교육도 교육이지만 한 잡하고 삼배하고 한 잡하고 삼배하고 그런 식으로 생겨요. 판이 딱 빨리 판매 돼서 그래요. 여기 판자에 적게 달린 거는 260대 신고 큰 300대가 신고했어요. 81,250대 걸로 이렇게 따지면요 5,230만 대가 신고했어요.
처음으로 붙인 교계인 이게요. 8만 2천 자가 아니고? 8만 1,258 장이에요. 장. 자가 아니고. 우리 백두산이 2,700 몇 곳인데요. 장으로 사면 3,600 까지 올라와. 백두산 한 번부터 많이 올라와. 이리 깔마 60km까지. 한 개가 한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81,258장입니다. 원래 84,000 몇 장이라 그러는데 교대 경상대 교수님하고 연대 교수님하고 60년 전에 파괴해가지고 전에는 여기 제가 아마 거약이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우리도 청사람 들어가는데 지금 연구인들 나가면 안전문제에 들어가요. 왜냐하면 우리 입김이든가 소나 이리 안 좋다든가 열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나무로서 국보로서 저 나무는 제일 오래됐고요. 제일 오래된 거예요.